안녕하세요, 리프승수입니다. 오늘은 댓글에 남겨주신 우리 앵무새가 편식을 해서 뭐 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글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이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펠럿을 먹을 때까지 두면 되나요? 이런 말이었는데 밥을 안 먹어도 펠만 계속 두면 되나요? 이런 말입니다. 일단 편식을 고치려면 주인의 단호함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만 앵무새의 편식을 고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앵무새가 이제 주인이 아 나는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또 부어주겠지라는 걸 벌써 주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앵무새는 안 먹기 때문에 그 앵무새가 머리 쓰는 그 부분에서 주인분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만 앵무새가 이제 편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주인이 단호하게 해야겠다라는 안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. 일단은 앵무새가 알곡을 먹다가 펠럿을 적응시키려고 하니 적응이 안 된다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펠럿을 안 먹어도 일단은 물만 두세요. 물만 두고 사료를 안 주고 펠럿만 두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여기서 1시간, 2시간, 3시간, 4시간 이렇게 지나면 펠럿을 안 먹다 보니 또 걱정돼서 저녁에 자기 좋아하는 알곡을 줘버리고 햇씨를 준다던가 이런 걸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? 어차피 저녁에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앵무새들한테 절대로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려면 아 앵무새가 밥을 안 먹어도 안전한가 이걸 봐야 돼요. 어떻게 보냐면 앵무새를 일단 물만 놔두면 거의 이틀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. 새가 막 이틀 안 먹는다고 해서 아파갖고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거는 뭐 다른 부분에 있어갖고 죽는 거지 뭐 이틀 안 먹는다 해서 죽고 그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참아보는 거죠. 제가 또 이렇게 말해갖고 뭐 동물을 학대해갖고 편식을 고치려고 하니 그게 아닙니다. 아니 우리 앵이들을 골고루 섭취를 시키려면 이런 단호함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 앵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인분이 펠럿도 먹이고 싶고 이런 종류별로 먹이고 싶잖아요. 그게 다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새를 무슨 그냥 학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앵이들을 이제 편식을 고치려면 일단 주인분이 단호함이 필요하고 이틀 정도는 펠럿만 주시고 그 펠럿도 이틀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항상 주고 저녁에는 빼세요. 밤에는 꼭 빼주세요. 안 먹으면 그리고 중간에 밥을 먹고 한 시간 뒤에 또 빼주세요. 항상 앵이들은 새로운 걸 갖다 넣을 때 뭔가 다시 넣을 때 관심을 가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고 한 시간 뒤나 두 시간 뒤나 아침에 줬는데 점심 때나 관심을 안 가지면 또 밥통을 빼놓으세요. 빼놓고 나중에 다시 주세요. 그런 경우로만 반복하시면 펠럿을 먹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펠럿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. 저는 코뇨를 키우신다면 미니 사이즈를 계속 강조합니다. 항상 미니 사이즈부터 펠럿을 도도가 안 먹고 편식이 심한 앵무새일수록 무조건 미니 사이즈를 강조하는 거예요. 데일리 셀렉트 미니를 선택 한번 해보셔서 주시면 혹 안 먹던 앵무새가 펠럿을 먹기 시작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편식을 고치려면 주인들의 단호함 필요해요. 왜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엄청 좋아요. 펠럿을 잘 먹는 앵이가 있고 펠럿을 잘 안 먹는 앵이가 같이 있어요. 둘이 같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펠럿만 줘요. 그러면 다른 앵이가 펠럿을 먹고 있으면 나중에 이 친구는 또 배고파서 나중에 먹을 거예요. 그게 이제 경쟁의 심리예요. 근데 혼자 있는 앵무새들을 편식 고치기가 더 힘든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두 마리를 키우시면 이 친구는 이걸 잘 먹고 이 친구는 이걸 잘 먹어요 하는 거는 잘 먹는 걸 항상 주기 때문에 요걸 잘 먹고 저게 잘 먹고 이 특색이 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가 잘 먹는 것만 이렇게 놔두고 다른 걸 안 준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이 친구가 먹는 걸까지 먹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호함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. 좋아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뭐 난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. 애기들을 키워도 편식을 해도 맨날 소세지만 주구장창 먹는다 해서 그 소세지를 하루 종일 안 주고 보다 보면 나중에는 다 미역국 먹을 거예요. 콩밥도 먹고 다 먹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단호함이죠. 다 마음에서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우니 이제 밥을 주다 보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만 한번 한 이틀 정도는 참아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만져보세요. 아 우리 앵이가 하루 했는데 밥을 하는데 몸을 하는데 하루 만에 쑥 살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세요. 안 빠졌을 거예요. 그래도 땡땡하게 돼 있을 거예요. 제가 몸 만지는 거 알려드렸죠? 몸 만지는 거 요게 몸 만지는 거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. 항상 가슴팍을 체크를 해보면서 그래요. 근데 가슴팍이 바짝 말랐어요. 말랐는데 펠럿만 주거나 편식을 고치게 하거나 그건 아니에요. 살을 찌워놓고 정상적인 새한테 지금 편식을 고치려고 해야지 지금 아직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고치겠다 하고 안 주면 안 돼요.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.
알겠죠?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는 간단하지만 단호함이 필요하고 요번에 마음 딱 먹고 한번 고쳐보라는 거죠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편식 고치는 단호함 필요하다는 영상이었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